소금은 좋은 것이로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오늘 생명양식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보시죠.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런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가봤던 모양입니다. 가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 자기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넌 도대체 누군데 감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거야? 이런 짓 하는 걸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둘 순 없지. 그러면서 그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와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한 거죠. 아마도 우리 잘했죠 하는 칭찬을 기대하는 표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금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응? 하면서 급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대화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놓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간 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그 사람을 묘사하는 방식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조금 다릅니다. 제자들은 38절에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하면서 선을 긋고 그를 밀어내려는 듯한데 예수님은 40절에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하면서 안으로 끌어들이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하는 자가 곧 41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니겠느냐고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얘들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야. 그리고 우리를 위하는 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것처럼 그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베드로처럼 괄괄한 제자라면 에이 예수님 그건 아니죠. 쟤네 정말 좀 이상해요.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공통점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이 오늘날 나타나셔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다 광장으로 모여라 라고 광고를 하셨다고 해보죠. 그래서 많든 적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해봅시다. 우리도 거기 갔겠죠? 거기서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면 아, 역시! 라고 할 만큼 비슷비슷하고 근사한 사람들만 모여 있을까요? 어쩌면 응? 저런 사람도? 할 만큼 모습과 성품, 취향, 능력, 습관, 사고방식, 생활방식, 문화 등이 저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아니 달라도 너무 다르지만 그 다름 때문에 다투거나 갈등하지 않고 서로 양보하고 화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믿음 때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것, 그것 말고 다른 어떤 조건이나 징표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 찾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비록 나하고는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뭔가 좀 불편하고 싫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목마를 때 물 한 그릇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그가 뭔가 하려고 하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기준을 내세우다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래서 그가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화목하다는 것은 그냥 서로 다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뭐라든 간에 간섭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그냥 놔두거나 허용하는 것, 그래서 그냥 좋게 좋게 하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화목하라는 것은 허물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려주고 품으면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 뭔가를 해주고 또 그들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기뻐해 주라는 것입니다. 저 개인에게는요, 참 순종하기 어렵고 힘든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에는 열심을 내기 쉬워도 허물과 죄뿐인 인간들, 더구나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뭔가 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아, 글쎄요. 그냥 마음만 굳게 먹는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긴 너무 어렵고요. 때로는 싫고요. 때로는 마음도 아프고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우리 속에 소금을 두라고 하십니다. 짠 소금은요, 소독을 하고 부패를 방지해 주지만 동시에 쓰리고 아린 고통도 줍니다.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픔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울부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마음을 다스려 서로의 차이를 인내하고 견뎌내는 그런 쓰라림과 아픔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내가 볼 때는 못마땅하더라도, 그래서 내키지 않더라도 그런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서 서로 화목함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